이시종 지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 수해 복구자금 지원 및 지역 현안 사업 예산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김 장관을 직접 찾아 충북 지역 수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복구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과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26일 호우 피해 대책 회의에서 수해 지역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감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중 호우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해 활용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침수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피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주말까지는 긴급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도 폐지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6일 화장품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2017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참가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화장품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엑스포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참가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오픈 스튜디오와 부스 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을 설명하고 국내 유명 상품 기획자 초청 구매 상담회, 엑스포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안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근석 바이오 정책과장은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와 해외 시장 유통 판로의 다변화를 위해 한 달여 남은 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실시간 공식 집계가 가능한 관광지점 139곳의 관광객 수를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충북 관광객은 1,056만 명으로 지난해 866만 명보다 21.9%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단양 도담산봉이었고 제천 의림지는 지난해 24만 명에서 올해 두 배가 넘는 49만 명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청북도는 25일 폭우 피해 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측량 시 피해 지역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측량이 시급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도 관계자는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이 빠른 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옛 연초 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 부지와 건물 제공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현금 출자와 자산 관리,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 건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 사업자 공모도 26일부터 다시 추진됩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지난 2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6% 오른 6조 6,900여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매출 3개 부문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고 이익률도 창사 이후 가장 높은 46%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청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와 주차관리원들의 일괄 하계 휴가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1,000면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승 주차장과 도매시장 부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청주 오송구가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2017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 공식 참가합니다. 1, 2학년들로 구성된 오송고의 12개 동아리 소속 학생 100여 명은 오는 9월 열리는 엑스포에 참여해 직접 만든 천연 입욕제와 석고 방향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충북 종단 대장정이 단양에서 영동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양에서 영동까지 천리길 종단 대장정은 오는 31일 단양을 출발해 다음 달 4일 영동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걸어서 충북 명소와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충북 종단 대장정은 도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됩니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017 제1000국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 충청북도 제천에서 펼쳐질 2017 제1000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